엄마. 탤런트 차청아 엄마 박미녀입니다. 미녀? 야, 이름이, 와, 이름이 완전 본명이에요. 와, 아름다운 여자였자. 와, 진짜로요? 네네네. 어, 부모한테 너무 효녀고 또 지 할 일 열심히 하고 아주 소중한 딸이고 뷰티바. 어, 세상에서 최고 최고인 딸인 것 같아요. 아, 고생인데 버스 타. 아, 가방 왜 이렇게 먹어? 어? 내 팩이다 사서 또. 너 좋아하잖아. 그래도 오늘은 이거밖에 안 사는데. 반찬도 막 갖고 가려다가. 아유, 됐어. 다 먹지 못. 막 저기 반찬 가지고 또 뭐 먹네 안 먹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자, 사진도 하나도 없네. 사진 갖고 왔어. 사진 왜 갖고 가? 아, 집에 사진 여행. 집에가 사진이 좀 걸려져 있어야지. 집에다 자꾸 사진 붙여놓는데 자꾸 저희 집에도 붙이시려고. 발이 많이 쌓았어. 이거 이게 뭐 머리맡에다 걸고. 아니 제가 제 얼굴 왜 보냐고요. 이나에 오신 거예요? 액자에다가? 아니 엄마 이게 뭐야. 저기 뭐야 우리 나는 언니들이 자꾸 사인해달라고 날려서. 아, 똑같아. 이거 뭐야? 다 뽑아왔어? 응. 거기다 사인해주라고. 딸내미 이렇게 또 사인지 사인지. 맞아, 본인들 다 저렇게 보여줘, 해오시더라고. 사진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도 하고. 이건 조금. 저는 이제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은 모자를 몇 개 골라놓으세요, 집에. 엄마가 가져온 모자가 아니에요. 제 모자를 그냥 거기서 꺼내가지고 여기다 사인하고 건거지에다 하나 하고 이렇게 안 쓸 것 같은 모자를. 얼마 전에 엄마 댓글 봤는데 내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야. 어릴 때도 저런 성격이 밝았다고. 어, 고맙더라고. 그 소중 보니까. 나한테도 연락 와. 누가? 어머 저기 뭐야 오네 옆에 보고. 아 오네 옆에? 응. 내가 나온다고. 어머 축하한다고 막 아주. 근데 엄마 영상 전화 보고 그거 알아보신 거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했는데도 그때 나오셨어 알아봐. 이렇게. 요만한 화면이었는데도 어머니 친구분들이 알아보시고 어. 차청화가 딸이야 이렇게 전화 오셨대요. 어 진짜요? 우리 오네 옆에 많이 봐주시네요. 네. 덩달아서 내가 딸 덕분에 그냥 아이고. TV 나오고 아유.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 아 그래? 아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좀. 이제 네가 내 딸인 거 이제 대한민국이 다 하는 거야. 신나셨어. 박민영이 딸. 정아야. 응? 광고 잘 찍었어. 맞아. 광고 찍었어. 몇십 년. 개런티 후하다는 바로 게임 광고. 아. 예. 핫한 사람을 찍는 거잖아요. 어, 맞아. 진짜. 내 오늘 좀 크게 쓸게. 아이 됐어. 없어. 아 근데 지금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난.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어, 속으로는 좋지. 그렇지. 근데 이제 쇼핑 가자고? 아. 진짜? 그냥 가보자 그럼 뭐. 지금 상품은 본거 사시는 게 낫지? 예쁘네. 좋지 좋지. 이런 애들. 이것도 예쁘고 내 스타일이고. 엄마 뭐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엄마 이런 거 진짜 안 신지? 응. 구두 있어 어머니. 한번 볼래?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두는 거는 많이 있어. 구경해봐. 어. 뒤에 매는 거. 어. 엄마는 이미 다 보고 언니. 계신 것 같은데. 어머, 흰색 백팩 또. 배낭? 저거. 엄마가 몇 달 전부터 흰색 백팩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 이러셨는데. 까만색이. 예쁜데? 아니야. 가격이 그냥 50% 들어가요. 세일이에요? 네. 세일이에서 목소리 들으시면 돼요. 나 너무 좋아했네. 어때? 뭐 좀 더. 그렇지 일단 보셔야지. 지금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거야. 네. 좀 귀여워. 다 구경하고 올게요. 네. 구경하고 올게요. 이쁘네. 이쁘긴 한데 좀 첫 번째 사면 좀 아쉬워. 엄마들은 정장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거 정장. 아우. 백신에 제가 배가 나. 엄마 정도면 배신하지. 귀엽네. 그치? 아, 들어갈래? 한 70 넘으면. 아니야,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확고하시네. 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정장 스타일은 진짜 엄마가 아예 쳐다도 안 보네. 하는 게 좋아. 아, 근데 진짜 딸이랑 저렇게 다니니까 제 딸도 빨리 키워가지고 같이 아. 엄마랑 딸이 네, 이렇게 막. 아마 금방 중학교만 가도 금방 그렇게 그죠? 진짜. 한 바퀴 돌았네. 엄마. 엄마 보고 싶은 거 보시면 돼.
여기가 마음에 드셔? 여기 약간 엄마 옷장 같아. 다 비슷한 엄마 옷장에 지금 있는 거랑 다 비슷한. 이런 거는 집에 많잖아요. 분산복 같은 거. 근데 또 저렇게 끌리시는 거야, 근데. 자, 엄마 정장 이런 거 입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미부바도 되는가? 마음에 드셨다, 이제. 딱 엄마, 다 엄마 옷이네. 지금. 엄마 맨날 똑같아. 근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거 되게 날씬해 보이신다. 니는 어때? 엄마 마음에 들어. 엄마! 왜 아니야? 왜 나는 더 좋은 정장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주세요. 어느덧 실패했구만. 어느덧 정장 사기는 실패했어. 고마워. 아, 이렇게도 신을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네, 그래? 맨날 운동하면서. 저기 어머니랑 그 통화하실 때 그거 찍으시는 거구나. 알았어. 오, 야! 와, 통화하시는 거. 아, 나 진짜 즐겁게 재밌게 봤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애들도 잘 봤어. 아, 진짜요? 네.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어, 나, 아, 박민호 사인! 나왔다, 나왔다. 네, 나왔다, 나왔다. 저희 가방에 사진. 네. 아, 됐어. 네? 사진 좀 분위기 나네, 아, 왜 주시지? 해본 건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다. 엄마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진짜 눈에서 완전. 꿀이 뚝뚝 떨어지시고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사인 안 하셨어요? 아, 이거 왜 갖고 왔어? 마스크 써도. 줄리엔 강은 어디 가면? 그게 숨겨. 줄리엔 강이에요. 네. 멀리서 내가 마스크 가면 다 이렇게 가려도 다 알아요. 네. 어? 결국 자기 집 갔네요? 아, 좋다. 네. 지금 아까 오셨다 가셔가지고 네. 처음에 몰라봬가지고. 아, 네. 사인이요? 어, 여기서도 사인이요? 드라마 찍은 사진 있어요. 아, 사진도 있어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여기 사진 나온 거. 아, 왜 저래? 네네네. 사진 잘 받고 왔네. 카드 사인을 말씀하신 건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도 가끔 그런 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인 카드 사인 얘기한 건데 어디다가 할까요? 이래요. 아니, 사인을 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19만 5천 원이거든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불러요. 청아야, 엄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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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고마워. 네네. 딸내미 고마워. 표정 좋아요. 네네. 돈 많이 벌어.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분 좋으신가 보다. 행복하죠. 어, 진짜 웬일이야. 왜?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똑 사네. 어. 하나도 안 사려고 그랬는데. 나 광고 찍었잖아. 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발걸음 가벼우셔. 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이 알아보셨나? 스님?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나 사진 꺼내실까 봐 조마조마했잖아. 아, 제일 재밌게 봤는 신이 있더라. 뭐요? 대나무밭에서 요구하는 게 내보는 거죠. 스님도 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어른들. 역시다. 건강하시고. 네. 뒤에서 오면 마약해.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네, 성불하세요. 네, 성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자주 가고 좋아하시는 곳에서 딸을 알아봐 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마스크 쓰고 계셔도 안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 뭐 엄마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 빨리 네 사진에 사인해 드릴 걸. 왜 사진 못 꺼내겠어요? 스님 이렇게 붙여놓고 계세요. 저래? 동은사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동은사 대박났어요. 동은사 대박났어요. 와, 좋다. 와, 저 뭐야 봐. 연등. 연등 너무 예뻐. 아, 예쁘네. 와, 저렇게 아내가.
아우. 아, 부처님. 우리 딸하고 왔어요. 딸내미랑 왔어요. 차청화랑. 차청화. 아, 우리 딸내미는 차청화. 차청화야, 이리 와. 미치겠어. 어, 오늘 뭐 촬영한 데잖아요. 그래서 저를 왔어요. 신구분하고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편하시구나, 부처님이.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아, 진짜 너무 속상해요. 피부가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우리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처님 삐질 거예요, 약간 이거구나. 아. 귀여워. 이 초가 다 탈 때까지 네 이름이 빛이 나는 거 아니야, 맞아. 자꾸 하죠. 엄마 이름도 말들창에 빛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이름만 멋지게 지으면 뭐하냐고. 아이고. 그치? 건강이 최고잖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엄마 너. 연기 더 잘하고. 야 진짜 잘해야겠다. 더 좋은 거. 어머니 너무 좋은 거. 그치? 엄마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어요. 오로지 딸? 네 그래서 제가 엄마 기도를. 아, 다 딸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네네네, 본인을 맞아. 위해서 기도는 그게. 안 하시고 자기랑 똑같아요. 자기가 딸 기도하는 아, 근데 거지. 저는 제 기도도 해요. 그렇구나. 이게 맞는 거죠. 그치, 이게 맞아. 딸 기도 같이 하죠. 맞아, 맞아. 어, 우리 딸은 어? 그 너무 많이 참아왔죠. 힘들고 어려운 걸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려웠던 걸 그렇게 발휘하면서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어, 지금 늦다 생각하지 말고 어, 지금이 시작이다. 지금부터 계단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 어떤 역할이 오더라도 이쁘고 밉고 아줌마고 뭐 아가씨고 뭐 어떤 역할이든 그 자리를 빛내줄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엄마, 내가 사랑하는 일 이제 너무너무 응원해서 정말 고맙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 더욱더 소중하게 내가 엄마 응원해 주는 만큼 더 열심히 잘할 거야. 배우 영화 TV 출연. 저는 가요. 말할 때부터 이렇게 떨려가는 게 너무.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지 에너지가 충전되지. 그렇지. 촬영을 막 밤잠 못 자고 하는데. 그래도 촬영하면서 잠 못 자는 게 훨씬 안 피곤해. 그래? 어.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어, 맞아. 그지? 어. 너는 타고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안 오, 우리 딸은 연예인 하길 잘했어. 내가 미안해서 진짜 미안할 정도로. 어, 그 아까 그 스님 사인 안 해준 게 진짜 아쉬우신 건가? 아니, 해주길 바랬지만 우리가 말 안 하니까. 아, 우리 딸 고생했어. 정말 다정하시다 엄마가. 그치.